아우, 제법 파는구나, 기침을. 아유, 저렇게 제법. 저렇게 헛기침하듯이. 마른 기침처럼. 그 2019년 3월 달에 오셨을 땐가? 19년 19년. 처음에가 12월. 아, 제가 확인해드릴게요. 아, 19년 12월이네요. 2년 4개월 정도. 그러니까 그 당시에 뒷다리 마비로 오셨어요. 그 당시에 이제 한약 6회 치료 받고 지금까지 재발 없이 지금도 잘 걸어 다니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한약 치료는, 얘가 지금 14년 4개월령이라고 돼 있거든요, 만으로. 그러니까 사람 나이로 치면 거의 85세에서 90살 정도 된 나이예요. 그렇지만 지금 잘그 한약 치료가 유지되고 있거든요. 예, 계속 유지될 거예요. 한약은, 그러니까 20, 30대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자기 나이에 최고치의 그몸 상태,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. 균형과 조화. 예, 그런데 이번에는 기침으로 오셨어요. 이번에는 기침 측면에서 그 균형과 조화를 맞춰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한약을 먹으면서, 다리도 물론 좋아졌지만 피부라든가 털도 좋아진 거 느끼셨을 거예요. 맞죠? 피부 안 좋았었는데 피부도 괜찮고 귀도 좀 귀도 깨끗해지고. 예,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, 점점 좋아져요. 그리고 컨디션도 어딘가 모르게 예전과 다르게 좀 좋아진 것 같고, 밝아진 것 같고, 이 한약 치료는 바로 이렇게 공간에다가 패턴을 입히는 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. 오늘은 기침에 맞춰서 치료를 하지만, 기침만 보는 게 아니라, 기침 측면에서 전체의 그 균형을 맞춰주는 약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유지가 되고, 피부도 유지가 되는 측면에서 약을 지어드릴 거예요. 이 기침은 아까 좀 전에 물어보셨죠? 왜 하는 거냐고.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이걸 갖다 노인성 기침이라고 할수 있어요. 우리 사람처럼 그냥 어르신들을 기침하듯이 예. 그렇죠. 어르신들처럼, 감기 그러니까 걸린 거 이런 거 감기가 아니라, 이게 만약 진짜 감기는 실열이라고 그래요. 실제 무슨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감염되었을 때 체온이 올라가잖아요. 실제 체온이 올라가면 그걸 실열이라고 하는데, 한의학에서는 그걸 갖다 군화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럴 때는 우리 사람에서는 어떻게 물한 모금도 못 먹죠? 실제 체온이 올라가면 물한 방울도 못 먹어요. 근데 얘는 물을 먹어요. 잘 먹어요. 예, 밥도 먹고. 그걸 허열, 가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. 나만이 느끼는 열. 그러면서 그 허열에 의해서 몸이 기혈음양이 타버리기 때문에, 노화로 인해서 소진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기혈, 이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몸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, 액기스, 진액이 탁 말라버리니까 기침하는 거예요. 안에가 촉촉해야 되는데 건조해진 거예요, 몸 속이. 목이 칼칼하거나 막 그러면은 기침 나듯이 그런 거랑 똑같은. 그렇죠. 그러니까 몸 안에 진액이, 한약적 관점에서는 몸 안에 있는 진액이 마르는 상태가 노화인 거예요, 노화. 그러니까 주름도 생길 수 있고, 사람에서는. 예, 건조증이 올 때, 예, 몸 속이 건조해질 때, 물을 많이 찾고 시원한 데를 많이 찾아다닐 수 있어요. 근데 한약으로 그 불을, 가짜 불, 그러니까 그 허열, 가짜 불, 그 상화라고 하는 불을 꺼주는 약을 드릴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, 기침 안 하네? 그러니까 기침 뭐 기관지를 넓힌다든가, 심장을 어떻게 강심제를 쓴다든가 개념이 아니라, 그 몸에 그 가짜 열 때문에 하는 거예요. 강심제를 써도 기침 계속한다 그래요? 기관지를 넓혀도 계속 기침한다 그래요? 기침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는 막 그냥 그 심장이 안 좋아져서 그렇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 그냥 양약적인 양약적으로는 심장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장기에서 병명을,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는 거고, 한약은 그렇게 없어요. 거기서 찾는 게 아니라 기혈 음양에서 찾는 건데, 아까 말씀드린, 좀 전에 말씀드린 가짜 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근데 한약 먹고 기침을 안 하네? 근데 여전히 심장은 늘어져 있고 비대한데 기침 안 한다고 그래요. 그러면 그 늘어진 거는 뭐예요? 그 노화에 맞게 그게 늘어져 있는 것뿐인 거예요.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기침한 게 아니라 열 때문에, 그 기혈음양의 균형, 조화가 맞지 않아서 기침하는 거예요. 예, 2주 먹고 괜찮으면요, 안 오셔도 되고요. 그러니까 뜨문뜨문 기침할 때마다 이렇게 약 쓰러 오시면 됩니다. 예,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거는 지극히 노화로 인한 거예요. 근데 밤양 지금 채식사리만 주시잖아요. 그 양을 조금 다소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예,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잘 먹으니까 또 조금, 그러니까는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한 이런 두번 경우는. 정도 주는데 근데 네. 어떤 데는 한 번만 먹을 때도 있고 지가 알아서 관리는 하긴 하더라고요. 그 양을 좀 그래도 줄, 좀 처음 줄때한번줄때좀 양을 양을 한 10% 정도, 맨 처음에 확 줄이면은 배고프니까, 조금씩 줄여가지고 한 80%만 주면 어떨까 싶어요. 그 총량을, 하루의 양을. 예, 아주 좋습니다. 이 환자는요, 즉, 한약적 관점에서는 노화로 인한 기침. 그러니까 기혈음양이 소모돼서,
한약에서는 기혈음행이 이제 타버린 거예요. 그럴 때 이제 살이 말라요. 그럼 많이 빠졌어요, 살이? 예, 살이 말라요. 그때 기침 시작해요. 엄청 빠졌어요, 네. 예. 근육 운동, 그러니까 산책을 더 하셔야 돼. 이러다가 이제 날이,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요. 이제 이게 이제 주저앉아요. 기침을 해서 그런지 산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기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근육이 많이 빠지려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근육 좀 생겨야 되니까. 네, 잘 안 하려고 그래서. 예. 기침이 좋아지면 좀 이제 활발해질 거예요. 네네. 알았어요. 아저씨가 약 줄게. 어디 발바닥 한번 볼까? 오케이. 좋습니다.